인도네시아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나빠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빠요. 27번 문제입니다. 고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고르십시오. 2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없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침대 옆에 있어요. 4번, 침대 속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침대 옆에 있어요. 4번, 침대 속에 있어요. 35번 더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2시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37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38번부터 42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39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0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번 45분쯤요. 2번 지하철 2호선요. 3번 버스가 제일 빨라요. 4번 날마다 걸어서 다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번 45분쯤요. 2번 지하철 2호선요. 3번 버스가 제일 빨라요. 4번 날마다 걸어서 다녀요. 41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42번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43번부터 48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45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47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48번 문제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 해요? 과일하고 야채를 사려고 해요. 파키스탄 요리를 만들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 해요? 과일하고 야채를 사려고 해요. 파키스탄 요리를 만들 거예요. 49번과 50번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